그래 형 여기 집 철거 한번 해줘. 들어간다. 한번 철거 한번 들어갑시다. 야무지게. 일단 벽 하나 쪽 무너뜨리고 일단. 저희 여러분 청나라 철거 들어갑니다. 잠깐만. 더 이상 그들이 자, 가고. 없는 자리에 제가 고구려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그럼. 와, 조졌다. 고고고고고고고. 고구려의 꿈을 우리가 이루는 거야. 됐고 이제 여기 뭐 있을 텐데 여기 우둔외 말고 뭐 우리가 있을 이제 텐데 여기. 중국 땅을 차지하는 거다. 꽝꽝꽝. 그렇지, 형. 깔끔하게 다 그냥 시원하게 부숴. 아예 처음부터 잠깐만 여기 끝까지. 왜 그게 없지? 다 부숴요. 아 여기 있다. 간다 빠세. 와! 빠세. 대박. 내 개쩔어. 와. 내 개쩔어. 와. 집이 없어졌네요. 대박이다. 옆에 있는 것도 다 부술 수 있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이 정도면 됐어. 너 저 시몬이하고 사망이 다 여기 있었네. 그래? 가자. 가자 시몬아 사망아. 이제 여기 누가 이렇게 큰 대륙 한명 왔으면 좋겠다 진짜로. 그래 케베로스가 장렬하게 전사했으니까 드록바 사망이 너한테 줄게. 케르베로스는 왜 전사했대? 아 그때 우리 맞다. 어 그때 우리 전, 어 맞다. 장렬하게 전사했잖아 장렬하게. 영상 있지. 보라색 여드라 게이드. 가자. 여기 바로 있어. 짱구님 별풍선한 게 팬클럽까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주인 있는 거 아니겠죠? 전갈 죽였으면 먹고 가야지 드록바야. 다 키틴인데 그래. 키틴 하나 나왔어. 에이. 사망이 랩터 안 되면서 뭐하러 만져? 아침반 나한테 사망 이렇게 되는데? 사망이 랩대? 35렙이잖아. 넣어도 되는데? 보라색 35렙 아닌가? 잠깐만 사망이 잠깐만 스카이프 뭐라 적은 거야? 자기 레벨 40이라고. 아니 경찰서에 신고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뭘? 나 돌을 여기다 놓으면 어떻게 해야 갑자기? 엄마가 등 때리면 경찰서에 신고한대 쟤는. 그 얘기를 지금 겨우 싸우고 있어. 야 갑자기 돌을 놓으면 어떻게 나한테? 나못 타고 가잖아 임마. 난 확인 못하지 레벨 안 돼서. 나도 너 확인할 수 되잖아. 있는데? 너 된다니까? 35렙이라니까 보라색? 그러네. 내가 가져가? 많이 버리면 돼 어차피. 나 큰일 났다 야. 야 시몬아 이거 들고 가봐 이거. 왜아 됐다 시몬이가 됐다. 돌을 시몬아 나한테 나내 드롭바에 돌 넣어가지고 내가 드롭바 못 타고 가. 시몬이 꼭 돌을 넣더라 사람 만나면. 진짜 아저 지가 못하니까 지가 무거워서 못하니까 나한테 꼭 나한테 넣어 드롭 꼭 넣어 봤어. 집에서 갖고 가면 되는데 돌을 꼭 넣어. 잠깐만 저기 나무집 누구 집이야? 에코님 집 나무집 만들었었네 앞에. 진짜? 아 드디어 집을 잠깐만 그러면 이것도 우리 집 만드셨었네. 되는 거잖아. 그치 야, 야 이거 그거네 전진기지다 여기. 여기다 그럼 한명 넣어두고 감시하자. 여기다가 나무캠 여기다 넣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 되겠다. 아니 문도 열어두시고 갔어? 아니 문은 적어도 되잖아. 아니 토마호크 있다. 토마호크 맞는다. 그렇지 찌자. 가자. 여기 나중에 창문 좀 달아야겠다. 아니 근데 이거를 방송에서 보여줬으면 안 됐다. 그러니까. 이거 나무집이어서 그냥 부서질 텐데 솔직히. 저기서 스나이퍼 날리면 대박이겠는데. 아니야 저 그냥 냅둬. 어차피 저거 내가 볼땐 그냥 부러질 거야 저거. 금요일날 형 우리 근처에 뭐 빈자리님이나 그런 분들 중에서 좀 크는 분 있어? 지금 없지? 에코님이 제일 오래 하셨 제일 열심히 하셨지. 아니 진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진짜 사시려면 화끈하게 좀 사세요. 친목질하려고 게임하지 마시고 진짜로. 근처에 부족이 없어 부족이. 브론토 뭔 렉이야? 그럼 왜? 렉안 걸려? 나 내가 안 걸리는데? 아니구나. 브론토 우리 안장 다 만들어야겠다. 안장은 내일 다 만들어질 거야. 세 마리나 되네. 와새 브론토네. 이름 바꾸자. 대박. 왜? 얼굴 엄청나게 길어. 와 근데 브론토는 색깔이 이거밖에 없나? 나 그렇게 브론토 알비노는 못본것 같은데. 아니 에코님 좀 데려오실 거면 이쁜 걸로 데려오시지.
재료 와도 뭐라 그러죠. 어, 그래도 그렇지. 사랑합니다. 들어와 초보가 빨리. 냄비에 들어가기 싫으면 빨리 들어와. 아, 근데 그런 단어를 쓰네. 어떻게? 뭐? 나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한테 된장 바른다, 뭐 냄비에 넣는다 이런 거 환장하던데. 아, 우리도 우리도 안 그래. 우리는 우리 집 개들한테 가는데 뭐. 에? 우리 집 개들한테도 그런 말 하는데. 뭐. 아, 진짜? 아, 말 안 될 때 하, 물 끓이니까 하면서 막. 아, 그렇구나. 걔가 말을 안 될 때가 언제야? 가끔 거기 그 이불이나 그런 데 오줌 쌀 때가 있어. 그 화장실 늦게 가려주면. 그때 개빡쳐. 잠깐만, 밥이 없네 집에? 그래도 원래 갈 그 다 잘하지. 응? 어, 다 잘하지. 대소변 잘 가리지. 어. 가끔 그래, 가끔. 아, 여러분 좀 투덜대는 게 아니라 지금 컨셉이야, 컨셉. 저 항상 그렇습니다. 케라틴 어디다 넣을까? 아니 저기 그, 그. 어, 절 바구 그 절구에 절구. 절구에 케라틴? 그건 어디다 넣을까? 뭐? 아, 아니 키틴은 여기다 넣고 케라틴. 케라틴도 그 케라틴도 거기다 넣어. 어차피 다 아, 그거래. 그래? 어. 오케이. 알아서 하겠지 뭐. 전쟁 나면 철 무한으로 나오는데 전투기지 지었다는데? 뭐 전쟁을 대비해서 철이 원래 무한으로 나오지. 그럼 철이 나오다가 많아? 잠깐만, 저 돌은 나 왜 이렇게 무거워? 사마야가 또, 나 스팀워야가 또 돌로 구한 거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총은 여기 안에 넣어놔야겠다. 하고 샷건 통할. 와, 이제 훨씬 낫다 무게. 우리 고기 좀 구웁시다. 고기 그 우리 사와 우리 데려온 애들 있잖아. 어어 어, 거기 데려온 애들? 그 드록바랑 토마토 거기 고기 많잖아. 어, 아, 그거 좀 구워놓자. 나무 있어? 나무야. 어, 막 있지 박스에. 나무 박스 좀 이참에 알려주실래요? 나무 없네? 박스 냈어 벌써? 여기가 나무 박스구나? 아, 우드. 어. 여기 있네. 어, 우드 스톤인데 지금 우드가 없고 스톤밖에 없네. 야, 꾸고 있다 야. 그러면 벼로 꺼. 벼 하나 뺐어. 그래? 아니, 꾸고 있어 여기 지금. 아, 그럼 벼 다시 넣어놓게. 일단 너 그거 어, 꽃 부러진 거 부러지지 않았어. 내구도는? 내구도 좀 많이 없긴 없어. 그럼 위에 미친 게 갑옷 다 넣어. 아니, 하나만 내구도 고쳐줘 그러면. 아, 그럼 다 갑바만. 그럼 위에 미친 게 넣어놔. 오케이. 이거 누가 켜놨어 이거? 넣어놨어. 고치는 거 어떻게 해? 내가 해볼까? 클릭하고 밑에 리필 아이템 누르면 돼. 아, 간단하네. 내가 할게. 어. 그거 갑바. 어, 누르고 리필 아이템. 와, 되게 쉽네. 와, 대박이다. 이거 들고 가면 되고. 그렇지. 오케이. 좋았어. 누가 켜놨지 이거? 뭐야. 허허, 경치 좋다. 경치 좋아요. 뭘 켜나? 사망의 아이템 왜 이렇게, 아, 사망의 아이템 왜 이렇게 꾸어졌대? 미신기? 아니, 어, 미신기 누가 켜놨었어? 몰라. 안 그래도 그 가솔린 없다고 엄청 뭐라 했잖아. 그니까, 누가 켜놨지, 이거? 아, 이걸 이렇게 했구나. 아,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물이 끊어져도. 아니, 이... 누가 자꾸 드롭, 야, 사망아, 드롭 아이템 누르지 마, 이 멍청. 멍청... 아니, 술이 되고 있는 걸 왜 드롭 아이템을 눌러? 들고 가, 인마, 빨리. 기름 아까우니까. 야, 옷 들고 가라고, 상황아. 술이 한 거 들고 가라고. 그래. 가솔린 주신, 드릴까요? 하는데, 짱구님이?
가솔린 여유 없어? 야, 좀 켜놓고 가자. 개. 아, 우리 가솔린 여유 없어? 가솔린? 지금 여유는 돼. 어, 내일까지 돌아갈 여유는 돼. 그래? 오늘 캐러 갈 거니까. 그래? 괜찮을 것 같아요, 짱군님. 괜찮다고 하네요, 짱군님. 마음은 감사드립니다. 네, 마음은 참 감사히 받겠습니다. 무거워. 나 시조새 타고 저거 한번 갔다 올게. 어때? 어... 경찰? 아니, 철. 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어? 잉룡 꼬셨네? 잉룡 껌. 와, 윙윙이. 와, 윙윙이 얼마만이냐, 진짜. 아, 아 나 윙윙이 진짜. 예전에 엄청 제가 저거 했었죠. 한번 죽였었잖아요. 이카로스 윙윙. 아, 저 여자분은 에코님이에요. 에코님 진짜 여자는 아니고요. 와, 우리 티라노. 아니 근데 티라노만 이렇게 해도 돼? 근데 뭐 티라노 말고는 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좀 해놓자. 우리 뭐. 독 쓰는 공룡대. 걔네들 아마 몇 방에 죽지 않을까? 정갈 같은 거. 혹시라도 모르니까 사람 눈 멀게끔 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우리 대비를 해야지. 아. 풀 접속하면 방에... 상관없긴 없는데. 아니 근데 이번 주 PVP 시간은 어떻게 되지? 똑같지 않나? 다른가? 이제 6시로 되는 건가? 나는 6시부터 하는 게 훨씬 난 좋다 생각해. 왜냐면 다들 힘들어 하니까. 어, 됐다. 됐다. 됐고. 아, 잠깐만. 철곡갱이가 없네. 오늘 터렛 한 개 더 나올 수 있겠는데, 지금 안 가도, 진주 안 가도. 한, 지금, 근데 또 터렛 더 필요한 거 아니야? 어, 하루에 한 개씩 무조건 나와야 돼. 그러면, 그냥 하루에 한 개씩이라는 마인드를 버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저거잖아. 아니지, 지금 내가 하루에 한 개씩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인원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한 개씩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아, 그래. 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미안해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그때 진짜 돌고래 한 마리 꽂혀가지고 내가 진짜 얼마나 처절하게 내가 했는데 진짜. 진주 차라리 저희 바꾸자고 하는 거 어때? 거래. 거래해서 이만큼 있는 거야 지금. 아 진짜? 어, 한 번 더 거래했어 그때 하이버 가지고. 아 그래? 어. 어 잠깐 우리 지금 총 어디 있지? 위에 터렛 하나 있고. 어, 위에 있고 그 철 창고에 한 개. 어 그리고 그 끝이야? 어 위에 세 개랑 밑에 한 개. 위에가 왜 세 개야? 위에 세 개야 위에. 아 그러네. 위에 세 개 박았네. 어, 철 총 네 개네. 어 총 네 개. 오늘 오케이, 박으면 총 다섯 개. 오케이. 근데 무엇보다 철집이 지금 좀 급하다. 저 맞으면서도 수류탄 까버릴까봐. 어 이제 위에는 어떡하냐 저거 감시탑은? 감시탑은 뭐 지금 오늘 원조는 못 버틴다고 봐야지 뭐. 다 맞으면. 감시탑 만약에 수류탄에 날아가면.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개 영화가 테러, 영화 아니까? 진짜 테러 당할 그러니까 영화처럼 테러 당할 것 같아. 영화처럼 터질 걸 진짜. 파. 저 진짜 중간 다리만 끊어도 위에 있는 건 다 부러지는 거 아니야? PVP는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 전쟁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어 그거... 싱싱이 하나 어, 싱싱이 언제 레벨 42가 됐지? 싱싱이 두 마리야, 두 마리. 한 마리 더 만들었잖아. 어, 그러네. 어. 1호기 죽고 2호기도, 2호기가 지금 1호기로 왜 사망? 아, 둔갑했네, 둔갑했어. 하자고, 지금 빨리? 아니면 너 안경 썼다고 지금 봐달라고? 니온 뭔 마? 니온 누가? 누가 가져갔다고? 뭔 이거 아니야, 이거 사망아? 니온 누가 가져가 거, 지금 피카님이 가지고 있네. 있는 거 아니야? 왜? 있잖아 너 있는 거 아니야 임마? 아 지금 있대. 지금 지금 나 쳐? 너 왜 이렇게 느려? 어 이상하네. 어 제 유튜브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죠. 전쟁 편도 올려놨으니까요. 어... 여러분 유튜브에 조마문 검색해서 오늘 올려둔 철 100개만 더 올라. 영상 좀 하이라이트 좀 꼭 많이 아니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앞으로 제 영상을 하루에 좋아요를 100명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100명씩만 눌러주시면은 진짜 아프리카 추천보다 더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게.
좋아요 지금 70명 정도 찼을건데 오늘 올려둔 영상의 마크까지 11개 정도 되거든요. 그거 단체 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지금 엊그제부터 제가 지금 싫어요를 테러하는 조직이 생겼어요 제 유튜브에. 그래서 이제 지금 하루에 싫어요가 180명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사망자 50개씩 50개씩 두 번 하면 되잖아. 제가 원래 평소에 싫어요가 한 달에 다 합쳐도 모든 영상 다 합쳐도 100명 정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영상들이 아침마다 편집한 것들이 많이 묻히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좋아요를 그날 올려주는 거는 모두 100명을 네 모두 100명이 좋아요 누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인크래프트 영상까지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4명 좋아요 눌렀다네요. 유튜브 나중에 이것도 올라가게 되면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이 점 알아주시고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여기다 집 짓는다더니 화산에는 집 안 지었네? 그때 안 지으신다고 하셨어. 아 다시 이게 물 끌어오는 게 힘들어서 그러실걸? 아니야 그때 우리 시몬이랑 막 얘기 막 했었잖아. 너희 우리 셋이서 막 얘기 막 했었잖아. 그거 보셨나? 어 그것 때문에 도도가님 보시고 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면서 괜히 죄송하다면서 그냥 안 진다고 했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 지금 유튜브에 메이플스토리2부터 마인크래프트 깃발 쟁탈전까지 좋아요 100명씩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거는 좋아요가 76명이니까 그 사이 또 두 명 눌러주셨네 감사드리고. 지금 근데 마지막 영상은 좋아요가 10명밖에 안 된다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좋아요 100명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시면 여러분 제가 또 오늘 밤새서 영상 재밌는 거 항상 올려둘게요. 항상 열심히 또 보람 느끼면서 유튜브 일하니까 좋아요 좀 다 눌러주세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한 번씩 가셔서 오늘 올린 영상들 좀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망아 잠깐만 요거 일만 맞아 정리 좀 해놓고 가자. 언제나 항상 업데이트를 최신하는 그런 유튜브 도마문 유튜버. 무늬가 철저하니까 사망아 가자. 사망아 고기 챙겨 고기. 진주 캐보는 거지? 어 진주 내가 캐보면 안되나? 난 상소가 안되겠지? 어차피 가서 돌고래 꽂아서 사마이 보고 그냥 타고 진주랑 오일만 캐러 갈 거고 나는 다시 올 거거든. 그냥 뭐 네가 뭐 굳이 상관없을 거. 아니 왔다 갔다 오리다 보면 수장룡도 볼 수도 있으니까. 그 멘붕이다 그거. 잠깐만 우리 쌩쌩이 앉아 쌩쌩이 타고 갔지. 오케이 기다려봐 그러면. 아우 개 무겁네. 어 잠깐만 왜 앉아봐줘. 자 무게를 200까지는 찍어야 되나 봐. 어 200은 최소 200은 찍어야 될걸? 어 잠깐만 대박 무슨 눈 보라 오는데 앞에 나가는 거 같네. 아씨 속도 미쳤네. 여기다 이쪽이다. 아 얘는 레벨이 낮아가지고 스태미나가 많이 후달린다 이 여기는. 와 야 치지마 외쳐 임마. 아마 그럴거다 걔는 레벨 20몇이던데. 아 나 50짜리 테이밍 해버리지 그냥. 최고 레벨이 30이야 이거 야생에서 나오는게. 아 그래? 아 30짜리 테이밍 버려 다음에는. 시조새 솔직히 두 마리도 적은 거 같아. 어 보여야 뭐 하지 근데 우리가 이게 좀 특공대로 가려면 진짜 다섯 마리 있으면 좋을 텐데. 잠깐 걸레기다. 잠깐만 사망아 스태미나 좀 채우고. 25렙 밖에 되니까. 좋았어. 다
탁 해버려. 여기 돌고래 없나? 이게 150 정도 찍는다고요? PVP는? 그래요. 나 금방 찍을까? 그게? 뭐 편하더래. 난 그냥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러면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 150은.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남다른 수염모님은 스탯 어떻게 찍으셨어요? 스탯 추천해 주시는 거 있습니까? 틀렸나 이지? 아 틀렸네. 야 이거 25렙짜리니까 스테미나가 많이 부족하네. 밤 12시 반에 야식 사러 간다고요? 시켜먹어야 밤도야. 위험해 요새. 내가 얘기했지 내 친구야 퍽치기 맞았다고. 진짜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아냐? 이 순간에도야 누군가 대가리 깨져서 피 흘리고 지금 바닥에 쓰러져 있을 수도 있는 게 대한민국이야. 진짜 범죄가야 어디 멀리 있지 않아. 지인이 그런 일 당했을 때 자신이 더 와닿는다. 나는 조심해야 된다는 걸. 사망이 바닥에 바닥 사망. 아, 진짜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사람 머리를 그냥 피나게 때려버리고 그냥 새벽에 바닥에 그냥 완전 살인행위 아니야 진짜. 퍽치기 하는 애들 진짜 최소 진짜 정말 살인미수 줘야 돼. 거의 살인이지 그거 진짜. 우와 조졌다 진짜 이게. 무슨 서울 한복판에서. 난 진짜 내 친구 그렇게 됐을 때 믿지도 않았다니까. 범인은 못 잡았겠네. 그렇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기절했으니까. 조졌다 진짜. 진짜 무섭더라고. 집 한번 가야겠다. 그리고 퍽치기 하는데 잡으면 그럴까야 막 죽을지도 몰랐다 하면서 막 그러는 거야 죽이면. 진짜 그런 것도 집단으로 하잖아 또. 몇 명은 또 처벌 안 받고. 다마 가자 이제. 상황 일로 와. 그렇지. 아니 그냥 이제 집에 가는데 그냥 밤길에 그냥 바로 가서 근처에서 돌고래 있으면 바로 까자. 잠깐만 수영해서 돌고래 데리고 오자 이쪽으로 강가로. 나 지금 그거 가지고 왔거든. 갖다 해두고 왔거든. 내가 새 타고 근처에 있을게. 아 지금 새가 지금 밥이 별로 없네. 전 실제로 제가 공원에서 운동할 때 낮에 저 같은 경우는 지갑을 안 들고 가요. 왜냐면 중고딩 학생들 중에 노는 애들은 그 시간에 있거든요. 학교에서 일찍 나오던가 거기 모여 있었고 그러면 진짜 거기 좀 걸어 다닐 때 좀 기분이 이상해. 근처에서 잠깐 고기 좀 잡자. 얘는 고기가 없어 지금. 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야 내기야 이거? 무서운 세상입니다. 무슨 중국을 살아. 제가 예전에 선도보를 했기 때문에 진짜 중고등학생 범죄가 얼마나 그 상상을 뛰어넘는지 알고 있어요. 나 이제 돈 안 뺏기려고 진짜예요. 제가 선도보 6년 했는데 얼마나 중고등학생들이 무서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삼아 일로 와봐. 고기 들고 우리 새한테 고기 좀 먹여줘. 넣어줘. 아니 스태미나 더 빨리 단다? 무게가 무거우니까? 무게 좀 그거 좀 느려질걸?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샷건 말고 라이플을 들고 올걸. 돌고래 없나? 아이 무슨 담배 피고 들키는 애들은 여러분 그런 애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 애들은 건들지만 않으면 돼. 내가 말하는 공격형 애들이 있어. 공격? 그거 몰라? 그냥 딱 느껴지는 포스 있잖아. 무슨 야 담배 피는 거 뭐 걸리고 뭐 그런 거 가지고 무슨 뭘 그런 얘기 아니야. 공격형 애들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 얘기한 거 그런 애들.
내가 뭐 건드려서 뭐 고등학생들한테 뭐 털릴까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도 느껴지는 애들 있잖아. 걸어올 것 같은 애들. 어 시몬아 들어가. 시몬이 고생했어. 시몬이 집에 못 들어가? 얘 때문에? 잠깐만 있어봐. 일로 돌아와 시몬아. 일로 들어올 수 있다. 사망이 어디까지 간 거야? 아 돌고래가 안 보인다 사망아. 어떻게 된 게? 우리 진짜 무서운 애들은 남자애들이나 모여있는 애들보다 남녀애들 모여있는 애들 진짜 개무섭습니다. 오 상어 야 죽여 죽여 상어 밑에 죽여. 형 지금 뭐 어디 갔어? 어 지금 사망이랑 뭘 잡고 있어? 뭘 잡는다고? 사망이랑 메가로돈 잡고 있어. 아 여기 무슨 레벨이 25레비요? 아 쟤가 안 올라오냐 왜? 메가로돈이 조심해 그 숨 멈춘다. 어 됐다. 사망이 신경 잘 써주고 해치돼가지고 새가 바닷가 근처 오는 게 힘드네. 근데 석탄은 필요 없지. 탄 저기 뭐야 나무. 아 그거? 어. 지금 좀 많이 필요 없지. 많이 모아놨어. 그거 그냥 갖다 버려도 되나 해서. 버리면 안 돼? 그냥 버려도 돼 지금은. 탄 차지해서 더 이상 안 들어가니까. 아 그렇다. 거미 여왕 테이밍 중이라고요? 누가? 짱구님이? 뭐 시도하시는 분들 많던데 보니까 택배님도 시도하시는 거. 아니 잠깐 어드민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도 몰라. 나도 어드민만 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어. 형 그럼 우리도 한번 하자. 가능하면. 택배님 거미 여왕 테이밍 하고 계시다는데. 어, 쟤 왜 움직였어? 진짜? 아 택배님이 어드민님이셔서 가능한 거네. 아니 걸 그거 하고 있을걸? 딴 걸로 왔어. 어드민도 안 쓰잖아 거기는. 어 그렇긴 한데. 아 근데 택배님 어드민 하나도 안 쓰신 거야? 철집도? 그럴걸? 처음부터 옷이 철 갑옷 이루셨는데? 처음 만났을 때? 시몬아 잘자. 아 잠깐만 나 지금 뭐 하려고 했지? 아 야 돌고래가 근처에 없다 봤어 사망아. 야 만약에 그쪽이 저거 거미왕 테이밍하면 미쳤다. 그거 좀 알아봐줘 다음에. 거미왕 알았어. 테이밍하는 거 유저분들한테 물어봐서 우리도 한번 하게. 요즘 아크 컨텐츠가 없어서 진짜 머리가 빠질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노동 이런 거 그냥 따지지 말고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희조즈 밥 주라고요? 야 그거다 기름이다. 밥 주고 잠깐만 내려갔다 와. 아, 나 라저룩스를 안 가져왔네. 그러고 보니까. 토마호크에서 밥 좀 꺼내줘야겠다. 와, 그새 또 그거네. 거기 형.